여러분 안녕하세요. 욜로충호입니다. 욜로롤롤롤롤롤. 저희가 저번에 파스텔 쾌변 요구르트 광고를 찍었잖아요. 그 광고를 찍을 때 욜로박 형이 이 쾌변 요구르트를 마셔보고 마음에 든다고 아예 주기적으로 지금 시켜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욜로박 형 집 앞에다가 시키지도 않은 파스텔 쾌변 요구르트가 배달돼서 왔을 때 욜로박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욜로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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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경비 아저씨한테 너무 감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스. 수고하세요. 요로. 하트를 내려왔습니다. 잠시만요. 이거 네가 시켰어? 뭐? 아니? 여기요. 그 버스. 뭐 있거든요. 진짜요? 당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. 상태를 이렇게 많이 시켜주시고. 아, 그 퇴근하시라고 제가 준비했거든요. 대단하십니다. 아, 저희가 쾌변 배달부라는 콘텐츠거든요. 자, 이거 아, 손님 오실 분 드시고 쾌변하세요. 쾌변하세요. 요로. 자, 여러분, 저희는 지금 혜진의 또 쾌변을 전달하러 왔는데요. 혜진을 이 앞으로 유인하면은 그냥 줄 순 없으니까 또 빅박스를 아이고, 보고 봐라. 앞에서 이렇게 쏜는 척 해보겠습니다. 혜진, 좀 내려. 요로. 아, 이러고 이제 촬영하시는 거죠? 아, 네, 저는 이렇게 또 이게 조이사처럼. 뭐야 이거? 아, 이거 저희가 이번에 그 쾌변하면서 쾌변을 협찬을 많이 받아서 다 따주려고 왔는데. 네, 공사. 그러니까. 그럼 딱이다. 진짜요? 그냥 주기 그러니까 장난 한번 친 거야. 시원하게 쾌변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거든요. 아, 진짜. 오케이. 쾌변하세요. 우리 갈게요. 쾌변을 잘 가라. 자, 여러분, 저희는 지금 차루기네 집에 파스텔을 전달하러 왔는데요. 저희가 장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뭐예요? 어떤 장난이냐면 차루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파스텔 박스가 짜자자자잔. 차루기 와이프가 야, 이거 네가 시켰잖아 라고 몰아간다는 차루기 반응 한번 지금부터 보러 가보시죠. 야라라라라라라라라. 너가 시킨 거 아니야 이거? 내가 안 시켰는데? 근데 그게 왜요? 이거 봐봐 지금 아까 아줌마 와가지고 나 결제했어. 결제했다고? 그래 내키지 마. 너 하루 종일 똥만 싸려고 시킨 거냐? 너가 시킨 거 아니야? 내가 왜 시키냐고. 아, 내가 안 시켰어. 아, 그 이게 왜 와? 뭐야 이게. 근데 전화 한번 해봐. 뭔데 이거 파스. 그 왜 오냐고. 아니 나도 몰라 그거를. 용돈 없어 이제. 아, 용돈이랑 차키 가져와. 용돈이랑 차키는 내가 가져와. 안돼 아니 이런 식으로 시켜도 되는 거 내가 너네 착하고 다니는 거 뭐야? 또 왔어. 아, 아까도 왔는데 또 오잖아. 나 안 시켰어 이거 진짜로. 내가요.
어, 사장님. 잘 들었습니다. 이거 누구 먹고 와서 좀 들어볼게요. 네. 어. 너 뭐하냐? 아니 맨날 왜 우리 집 하나 본데? 겁내 그러면 너가 재밌으니까 어지러워. 아 정말. 아이 정말 장난꾸러기들이네 정말. 이거 먹고 쾌가 사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레알랄랄랄랄라 쾌변 쾌변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.